안녕하세요, 용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옛 초기를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 이제 뭐 부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뭐 철물점이나 공구가게에서 부품을 구매를 하시든, 부품을 구매를 하셔서 이제 직접 수리를 하시잖아요. 이제 뭐 수리비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그거를 절약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내 기계 내가 직접 만지는 걸 좋아해서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품을 제대로 사야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샀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요 예초기 기어뭉치예요. 기어뭉치가 쉽게 고장나는 부품은 아닌데, 얘도 고장이 나요. 근데 고장이 났다 하는 거는 어떤 고장이냐? 이 기어뭉치 보면은 기어 2가 들어가고, 기어 2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가거든요. 베어링이 망가진 경우, 또 기어 2발이 망가진 경우, 베어링이 망가지면 날은 회전을 하는데 진동이 생기고 막 떨림이 생겨요. 진동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소음이 많이 나요. 끽끽끽끽 하는 그런 소음이 많이 나요. 그거는 이제 베어링이 망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어가 망가진 경우, 기어가 망가진 경우는 날이 회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엔진 반응성은 좋아요. 그치만 날이 제대로 회전을 못해요. 아니면 날이 안 돌아. 엔진은 그냥 막 웅웅웅 하면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날이 돌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 기어뭉치 이빨이 다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든지 아니면 갈렸든지. 그런 증상이 왜 일어나느냐? 구리스 보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어뭉치, 이 속안에 구리스가 들어가요.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 용쓰리 채널에서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은 이 기어뭉치에 구리스 주입하는 거, 그거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어 이빨이 망가졌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요렇게 예초기 작업대가 있죠. 작업대. 작업대를 빼서 보시면은 요 속안에 축이 하나 있어요. 축. 기어 이빨 모양으로 생긴 축. 날을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는데 이 축이 돌아. 잘 돌아요. 그러면은 기어뭉치 망가진 거 아니에요. 기어 이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렇게 돌려보는데 요 축이, 요 속안에 있는 축이 돌지를 않아. 헛돌아. 그러면 기어 2가 이빨이 망가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기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데 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안 도는 거죠. 여기까지는 회전을 막 하는데 요 기어 뭉치에서 날까지 그 동력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싸요. 그냥 수리하는 것보다 그냥 부품 구매해서 교체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기어 이빨이 망가진 경우.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은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품을 쓰는 게 제일 좋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제 이제 비품이라고 하죠. 좀 저렴한 B급 부품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다 호환이 돼요. B급 부품이라고 해서 막 한두 번 쓰고 망가지는 거 아니냐. 중국제 못 믿겠다. 요새 중국제 잘 나와요.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저렴하게 중국제 비품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해요. 뭐 세세히 보면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근데 얼핏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부품 파는 데 있잖아요. 부품 취급점에다가 문의를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이러이런 모델인데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이 기어 뭉치가 호환이 되느냐 문의를 해보세요. 근데 업체 측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짜집기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부품은 몇 가지 다양하게 부품이 나오는데 그 예초기 완성품은 이 회사 거, 뭐 작업되는 이 회사 거, 이런 식으로 짜집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인이 안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것 부품을 빼서
들고 가서 똑같은 거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고 눈으로 보고 치수를 재고 그러고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으로 만약에 구매를 한다 치면, 부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 치면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작업대 파이프. 요 파이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측면에 볼트를 풀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요 파이프 있죠? 연결 부위. 연결 부위 이 파이프의 두께를 재야 돼요. 두께.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께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요 구멍에 내경이죠. 내경. 이 파이프 두께를 먼저 확인해서 맞는 걸 쓰셔야 돼요. 이게 보통 24mm짜리랑 26mm짜리 요 두 가지가 보통 흔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나 또 다른 두께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라요. 요 두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요 축. 이 작업대 파이프 속 안에 들어있는 이 축에 요 끝에 보시면 기어가 있어요. 기어 이빨. 이 기어 이빨 개수, 요게 이빨이 7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어 이빨하고 이 기어 뭉치 속 안에 이 기어 이빨 잡아주는 그 부분하고 아구가 딱 맞아야 정확한 동력 전달이 되겠죠. 기어 이빨 개수가 안 맞으면 아예 조립 자체가 안 돼요. 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기어 이빨. 자, 얘는 이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는 기어 이빨이 일곱 개짜리예요. 요거, 요 기어 이빨이 일곱 개짜리. 그리고 요 두께를 한번 재봐야죠. 아이고. 이렇게 두께를 재보니까 얘는 24mm가 나와요. 24mm. 자, 이렇게 기어뭉치 세 부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내경을 한번 봐야죠. 자, 얘가 24mm가 나오죠. 요러면 호환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셨을 때, 요렇게 비교를 한다면 요 간격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요 간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자, 이 작업대에 요렇게 기어 뭉치가 요렇게 조립이 되잖아요. 요렇게 조립이 돼요. 조립이 되는데 작업대 파이프 옆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구멍이. 이 구멍에 요 옆에 보시면 요 볼트 있거든요. 요게 이 구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가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거든요. 요게 요 구멍에 쏙 들어가고 밑에서 한 번 더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뭉치 고정 볼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간격이 달라. 자. 내 거는 이제 새로 구매한 부품이 이제 그 고정 볼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원래 기존의 순정품은 여기에 달려 있어. 그럼 구멍 간격이 다르죠. 그러면 요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그런 가공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가공이.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드릴이라든지 뭐 이런 도구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작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왕이면 요 간격도 어느 정도는 맞춰 주셔야, 그래야 제품을 쉽게 교환할 수 있다. 요 간격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부품 구할 때 중요한 거는 똑같이 생기지 않아도
호환이 되는 부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똑같이 생겼으니까 급하게 그 제품을 고르지 마시고 치수, 주의사항, 요런 거 확인해야 될 사항, 요런 걸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카브레이터 같은 것도 호환이 되는 몇 가지가 있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카브레이터가 엔진에 이제 딱 연결이 되잖아요. 이 연결 부위가 굵기가 다르면 또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품, 조금 저렴한 비품을 쓰시든 정품을 쓰시든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요즘은 비품도 부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제품과 호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런 기어뭉치 같은 경우는 파이프의 굵기, 그리고 이 축의 이빨의 개수, 그리고 요 고정하는 요 고정 볼트의 요 간격, 요런 거 세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 뭐 자가정비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는 방법만 알면 이제 요거를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고 하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쉬워요. 이제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자가정비거든요. 제 용쓰리 채널에서 많은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자가정비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는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연락처나 제 직장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기계 수리를 의뢰하고 싶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 연락처나 아니면 제 직장의 주소를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유튜브 내에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